네, 안녕하세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단 고래 대표로 있습니다. 극단 고래는 2010년도에 창단한 극단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극단입니다. 극단 고래는 고래 혐오의 물결을 거슬러라는 타이틀로 중장기 창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너무 많은 혐오로 만연되어 있는데 그 혐오들이 이분법적인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수많은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연도에는 그 혐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대립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또 공연도 올렸고요. 올해는 계급, 젠더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또 스터디와 아카데미 작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23년도 하반기 공연 계획은 젠더 갈등에 대한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스터디하고 강사님 모시고 강연도 듣고 그렇게 준비해오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젠더 갈등 관련된 공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치유 관련된 아카데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혐오의 현상들이 더 이상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프로젝트와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르게 말하자면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저는 예술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약자들의 어떤 고통과 그 사람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품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쨌든 연극이라는 그 장르를 통해서 가능한 관객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가닿으려고 노력은 하죠.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 가치를 그냥 따분하게 내지는 프로파간다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충분히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쭉 끌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고래가 지금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장기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혐오 그리고 혐오로 인한 대립과 갈등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어떤 가치에 저희가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가 더 이상 그렇게 폭력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문제들에 좀 천착해서 공연도 만들고 또 스터디도 하고 강연도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말 그대로 고래 같은 단체이고 싶고 고래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이지만 인간이 갈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을 거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장면도 볼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성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극단이고 싶습니다. 네.